어서오세요. 살짝 미친 남자 밥테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한번 일회용 배터리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일회용 비상 배터리인데요. 개당 4,000원이나 합니다. 용량은 1300mAh시. 앞을 보면 비행기 모양과 가방 모양 그리고 40%가 적혀져 있는데 캐리어를 40% 할인해준다는 거야? 뒤를 보죠. 휴가, 여행에 최대 40% 충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핸드폰을 써도 사실 이 정도 용량 이걸 누구 코에 붙여? 어? 굉장히 작은 용량이죠. 딱 비상용입니다. 아니 근데 배터리면 배터리지 일회용 배터리는 또 뭐야? 힘들게 만들어놓고 한번 쓰고 버리게 충전은 왜 못하게 만들어놨을까?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아, 전원을 켜야지. 띠용. 배터리가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게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거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고 신기해서 한번 뜯어봤는데 그 사진 속에서는 옛날 배터리, 옛날 핸드폰 배터리가 들어있었거든요. 유튜브가 뽑아보자 당연히 그 배터리겠지 해서 분해해봤는데 아니네요. 무엇이든 직접 볼 때까지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하나 더 뜯어봅시다.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똑같네요. 무슨 배터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건 구글에 모델명을 쳐보면 다 나오죠. 헛짓거리였습니다. 근데 이런 배터리는 사실 쓰고 나서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인데 왜 일회용으로 해놨을까요? 많이 사용되어 수명이 다 돼서 뒤지기 일보 직전인 중고 배터리라 그런 걸까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선 배터리 내부 저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저항을 측정하고 배터리 전압을 측정하고 저항을 연결한 전압을 측정하여 나온 값들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해. 계산해. 계산해!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요? 충전해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충전 방전을 도와주는 충방전 모듈인데요. 그래서 충방전 모듈을 배터리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일회용 배터리를 여러 번 충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33%의 배터리를 54%까지 올리고 꺼졌습니다. 약 20% 정도 배터리를 충전했는데 이건 갖고 있는 핸드폰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핸드폰 배터리 크기가 4500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제가 예상한 용량보다 살짝 적거나 비슷하게 충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회용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데 왜 충전 가능한데 굳이 일회용을 만들었나? 너무 궁금해서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문의를 해봤습니다. 왜 일회용으로 나온 건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냥 간편하게 한번 사용하고 끝내면 어떨까 해가지고 만들게 된 거거든요. 중고 배터리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런 건 아니고 대충해가지고 만들어서 많이 사용해서 뒤지기 직전에 중고 배터리 아니라는 답변과 일회용으로 사용하기 간편하게 만들어 봤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사진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일회용 배터리를 뜯어봤는데요. 뜯기 전엔 여기 안에 오래된 중고 배터리가 들어있어가지고 재고 처리 겸 만든 제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뜯어본 결과 상태가 쓰레기인 배터리는 아니었고 재사용에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일회용 배터리 충전해서 써도 될까요? 에 대한 대답은 가능하지만 개조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위험이 따르니 조심해야겠죠. 끝으로 아쉬운 점은 일회용 배터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쓰고 버릴 텐데 제품 포장에 별도의 설명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버렸다가 파손되어 불이 나거나 환경오염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폐기 안내 문구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회용 배터리 4,000원 주고 샀고 제 핸드폰은 20% 정도 충전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쩔 수 없을 때는 쓸 것 같은데 재사용 용도로 만들 게 아니라면 딱히 안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댓글 남겨주세요.